미국 반도체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텔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열풍 속에 경쟁력을 잃으면서 이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가 사실상 5위까지 밀렸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다루는 이유는 인텔의 추락이 K반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1971년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출시한 인텔. 386과 486, 펜티엄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전 세계 PC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멀티미디어의 세계.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가 탑재된 PC와 함께라면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50년이 지나 AI 반도체 붐이 테크 산업을 지배하고 있지만 인텔의 위상은 이전과 다릅니다. 인텔의 올 3분기 예상 매출은 121억 3,400만 달러. AI 칩 분야를 주도하는 엔비디아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밀리며 4위로 추락했습니다.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TSMC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5위입니다. Intel's missing out on AI is one of the issues, one of the reasons why they're in the situation they're in right now. 위기에 빠진 인텔은 직원 15% 감축과 미국의 사업 중단, 파운드리 사업 분사 등 대규모 구조 조정안을 내놨지만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텔의 추락은 K반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HBM에 대해서 뒤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 따라가는 좀 추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인텔의 CPU랑 뭐 비슷한 상황이 됐고 삼성 입장에서는 인텔의 분사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60%나 폭락하며 우량 기업의 상징인 다우존스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빠진 인텔. 변화에 주춤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